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출마를 통해 변신을 꿈꾸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주 10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충북도의원 후보입니다. 최경천 후보는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 5선거구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 후보가 있습니다. 이옥규 후보는 초선의 비례대표이지만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이 충북도 2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낼 정도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다음은 청주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미애 충북도의원 후보입니다. 송미애 후보는 16년간 당직을 맡았고 4년간 비례대표 도의원직을 수행해 총 20년 차에 이르는 풍부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시 제1선거구 미연낭성 가덕 문희남일 용암이동 지역구에 출마하는 송미애 도의원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당의 정책과 의회의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역 현안에 있어서 공약을 만들 때 지역 따로 또 이제 가치라는 방향으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로 또 지역에 대해 지역 농촌에서 생산하고 도시에 소비하는 농촌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약으로 제가 만들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구를 상생하는 도농 복합도시의 모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비후보 등록을 일찍 시작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변함없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일회성 각오가 아니라 실천하는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겸손하고 당당하게 청주 시민을 위해서 청주시 미래를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4선거구 정의당 이현주 청주시의원 후보입니다. 청주시의회 유일의 정의당 의원으로서 활동해온 이현주 후보는 영유아 보육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서1동 강내면 오송읍에 출마하게 된 이현주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비례대표 할 때도 제가 선거운동을 많이 했어요. 청주시 전역을 다니면서 했는데 사실은 지역구 선거는 오히려 더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나오지만 제가 처음에 2인 선거구 있을 때도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 그래서 꼭 출마해줍사 했거든요. 그랬는데 3인 선거구가 되니까 이제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힘을 얻어서 반드시 당선이 돼서 재선을 선거하겠습니다. 강서1동 강내면 그리고 오성읍 주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은 이제 청주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열정을 이제 지역구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다시 청주시 의원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네, 안전한 동네, 살기 좋은 동네를 꼭 만들기를 바랍니다.